주님의 평안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함께 교독하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서 시작되어서 34장에 이르는 긴 단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 있는 33장은 갈등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3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부재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으켰고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진노가 33장의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들을 쳐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데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품지 않으시는 호칭을 담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아니라 모세, 내가 데려온 이 백성을 이끌고 떠나라는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직접적으로 담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모세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겠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가 가겠지만 나는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그 태도가 거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3절에 않겠다라는 부정에 쓰인 히브리어 로는 절대적인 부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으신 뜻에는 전혀 너희와 함께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3절 후반에 없애버릴지도 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진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아칼로서 소멸하다, 삼켜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존재를 없이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실 정도로 노하셨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노하심은 그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유형과 무형의 많은 선물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 성막과 제단, 하나님의 인도하는 구름과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릴 위기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사태에서 장신구를 몸에서 벗었습니다. 이 장신구를 벗는 것은 이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창세기 안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것으로서 성경 안에서 먼저 그렇게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신구를 벗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슬픔과 회개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 장신구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대로 나를 꾸미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미와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몸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착용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장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를 벗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추가로 있는 것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요소로서 선택한 것들을 제거하고 제외시켜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시각에서 제외시키고 삶에서 없애버림으로써 무엇이 삶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되새기는 행위가 바로 이 장신구를 벗는 행위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은 제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나타내주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 다른 무엇을 제외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내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행위를 통해 고백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종의 분리선언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진 바깥으로 나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회막은 그 이름의 뜻도 만남의 장막이었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표현도 만남의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종의 단절의 예고로 인해서 긴장감이 최고조된 상태에서 이 회막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하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과 다름이 없지만 모세가 진 밖에 따로 쳤던 이 회막에서만큼은 모세도 신의 산 위가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이곳을 찾아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다른 어떤 상징물들과도 이를테면 언약궤와 장막과 같은 그런 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었고 희생제사나 제물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 장소였던 이 회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회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막에서는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이 아니라 그들의 진을 떠난 곳, 외딴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정된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장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 이 회막은 모세의 노뱀과 성막의 제단뿔과 같이 말씀을 어긴 상황에서 스스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상기시킵니다. 회막에 백성들이 찾아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모두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라는 말씀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은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노인들 앞에서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표시로 일어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에 설 때에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절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들은 회막을 향한 자세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선과 자신들의 허리와 자신들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음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마주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대화로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얼굴이 곧 이후에 나올 33장의 끝부분의 얼굴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일에 모세가 다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전장인 22절의 말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23절까지를 구조로 살펴보자면 모세의 간구와 요청 그리고 그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간구하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도 모세는 간구하고 1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또 18절에서 모세는 간구하고 19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용상으로 34장의 초반까지 이어지는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장을 따라서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말씀은 이 33장의 초반 1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 12절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가 저와 함께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수사적으로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모세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전에 약속하신 것을 꺼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세는 혼자서는 이러한 큰 일들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분리됨을 거두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모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1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데리고 나온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발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인데요. 이 나가 히브리어로는 그 문장에서는 강조의 의미로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은 그동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극적으로 자비와 용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각각 단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짧은 문장입니다. 너로 내가 편케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의 간구에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신 이 문장은 1절에 나오는 가라라는 말씀과 대비되어서 하겠다, 가겠다라는 수용의 응답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도 간구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약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황량한 광야에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인도의 표징으로서 보고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고단한 삶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안에서 그들의 삶에 생명과 의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가 되어서 안정된 보호 없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스스로 찾기 힘든 상황에서 강제된 삶만을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서야 겨우 생활과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다시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사건을 통해서야 그들의 참된 존재가 그들의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음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비와 인도의 마음을 자비와 인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함께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어 모세는 마지막 간청으로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어지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모세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과 같이 이 상황과 저 상황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품으신 큰 뜻과 기준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은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의 모세의 요청과 하나님의 답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간접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나타난 우레소리 또는 구름, 불과 같이 임시적이고 간접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이 넘치는 모습, 그 장엄하고 직접적인 모습 그대로의 현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겠지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얼굴은 히브리어로는 11절과 같은 단어 파님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 중 가장 핵심적인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제가 드리는 표현 속에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다른 의미인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절대자로서 가지시는 것, 그 신성의 그대로가 바로 이 얼굴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없듯이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 자체로
전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나타내주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것이 신비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이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은 우리 자신이 삶을 통해 알고 우리 자신이 삶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함과 동시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삼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순간이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과 용기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행동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낱낱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33장을 보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상화라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릇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 3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탄과 슬픔과 두려움에 잠기게 만드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경험과 깨달음을 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선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할 경우에 거리를 두신다는 것, 즉 하나님은 옳음과 선의 기준을 가지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지역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과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 잘 아시는 바알은 재물을 받고 인간들에게 물질적 부를 안겨주는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숭배는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비도덕적인 의식이나 자해, 그리고 인신공양에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구분 없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그 민족의 신이 곧 그 민족과 동일시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민족의 신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했고 전쟁으로 인해 한 민족이 소멸된다면 그것은 곧 그 신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벽히 동일시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옳은 길을 벗어나면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고 풍요를 내려주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오름과 그름, 빛과 어두움을 알리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정의와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때로는 약해지시고 때로는 강해지시며 그 힘이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지신 정의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교육이 오늘 금송아지를 통한 범죄와 회개의 이야기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언제나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 중에서 모세의 회막을 여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된 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놋뱀과 사사를 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뿔을 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명하시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며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와 같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뒷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등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풍요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 마음을 단단히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